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성큼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 특별한 가을 나들이를 계획 중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가을날 즐기면 더없이 좋을 특별한 전시에 여러분들을 초대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하세요. 가을 감성을 충전하러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이천의 한 도자기 미술관. 이곳에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2024 경기 도자 비엔날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투게더 몽테뉴의 고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본전 시인 주제전에서는 14개국 26명의 작가가 한땀 한땀 빚어낸 75점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함께 감상해볼까요? 현대사회의 갈등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합할 수 있을지 도자 문화를 통해 탐구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의 그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도자기라는 매체가 향후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미래사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주의 한 도자기 미술관. 이곳에서는 전 세계 70여 개국, 1,5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도자 국제 공모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국제 공모전에서는 올해도 역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20여 개국 57개의 작품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정말 가을 감성 충전 제대로 되는 기분인데요. 이번 국제 공모전은 국가적인 경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도자의 형식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반려 테마전, 모두를 위한 공예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전시 기획을 통해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는 2024 경기도자 비엔날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도자기가 아니라 완전 현대 도예 작품들이 너무 가득해서 예쁘고 체험할 거리도 많아가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색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의미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거의 7년 만에 개최되는 비엔날레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주제전과 상설전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 행사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 가족 나들이로도 제격. 올 가을 도자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